2020년 2월 27일 천연가스 모닝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천연가스가 어제 이 자리 1.87을 하나를 확보하지 못하고 넘어갔다가 밀렸어요. 밀리면서 1.845를 붕괴시켰죠. 1.845를 붕괴시키고, 붕괴시키면 1.8을 붕괴시킨다고, 붕괴시키러 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오전에 결국 1.79의 지지력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1.8을 약간 붕괴시켰는데, 자, 오늘 지지선은 일단 1.795를 보십시오. 1.795가 붕괴되면 이 전저점 1.753을 붕괴시키러 갈 겁니다. 이게 붕괴되면 만약 지지가 된다면 여기서 지지를 한다면 반등 기회를 잡고 다시 1.845 돌파 시도를 갈 거예요. 여기가 만약에 돌파가 된다면, 다시 1.872를 돌파 시도하고, 돌파가 되면 1.887. 이렇게 될 건데, 요 1.795는 직전 상승 파동의 저점입니다. 저점이며 이 자리가 붕괴되면 이제 전저점 1.753을 붕괴 시도하러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아, 위로는 이제 저항선이 1.845. 여기서 지지가 성공되면 여기를 재탈환하러 시도하러 갈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만약에 단타 대응을 하신다면 일단은 1.795를 잘 보십시오. 1.795를 보시고 부근에서 여기서 매수를 잡으셨다가 위로 한번 노려보시고, 만약에 795가 붕괴된다 하면 일단 손절로 빠지십시오. 그리고 위로 간다면, 아까 1.845를 회복하는지 여기까지 한번 노려보시고, 여기를 회복하면 다시 1.872. 즉, 여기에서 지지 여부를 잘 관찰해 보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